클래스 101에서 피드백까지 해드리는 수채화 수업을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벨라라입니다. 오늘은 물감을 빨리 잘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드려 볼 건데요. 첫 번째 방법은 많이들 하시는 방법인데 바로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말려주시는 방법입니다. 먼저 물감을 올려볼게요. 이렇게 웨톤 드라이기법으로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종이에 물칠을 하신 후에 물감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렸을 때 종이 위에 물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마르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 웨톤 웨트가 뭐고 웨톤 드라이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웨톤 웨트 기법은 종이 위에 물칠을 한번 한 상태에서 물감을 올려주는 거고요. 웨톤 드라이 기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른 종이 위에 물감을 바로 올려주는 기법입니다. 책에 보시면은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해놓고 그림 그려주세요. 이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드라이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. 저는 이런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리고 있는데요. 뜨거운 바람을 사용해서 말리면 훨씬 더 빨리 마릅니다.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. 한쪽 방향으로만 바람을 쐬어주게 되면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 결에 따라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탁해질 수도 있고 또는 한 곳으로 물감이 뭉칠 수도 있어요.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드라이기를 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말려보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라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. 이 방법은 실내에서 보다는 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외에서 뭐 카페나 길 등에서 그림을 수채화 그리고 말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. 일단 웨톤 드라이 기법으로 색을 올려서 예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색을 올리신 다음에 라이터를 켜고 빠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려주시면 종이가 타지 않고 빠르게 말리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드라이기 사용할 때도 한 군데 오래 드라이기를 움직이지 않고 말리면 굉장히 열이 높아지잖아요. 라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. 라이터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켜신 다음에 좌우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. 한 군데 계속 이렇게 두시면 종이가 타버립니다. 불나요. 이렇게 종이를 잘 보면서 반짝거리는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진행해주세요. 해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라이터 하나 정도는 수채화 도구가 들어있는 필통 속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가장 꿀팁인데요. 먼저 웨톤 웨트 방법으로 색칠을 해볼게요. 물칠을 이렇게 한 다음에 물감을 올려주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요. 웨톤 웨트 기법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웨톤 드라이 기법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물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흐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웨톤 웨트 기법을 사용해서 시범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우리가 여기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말릴 때 아까 보셨다시피 좌우 상하 여러 방향으로 말리다 보면은 물감이 바람의 방향대로 물감이 움직이면서 색이 섞여버리면서 탁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? 바로 종이의 뒷면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. 종이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 밑에 이렇게 드라이기를 놓아서 쐬어주시는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지금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위에 올려두고 밑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의 길이와 그 카메라 사이가 조금 맞지 않아서
굉장히 불편한 모습인데요. 여러분이 막상 하실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물감이 한쪽으로 고여있는 모습도 보이실 텐데요. 이 역시나 지금 촬영을 하면서 약간 불편하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고이게 됐는데 역시나 녹화를 하면서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마르지 않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훨씬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혼자서 하실 때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드라이기를 끼워 놓고 그 위에 두 손으로 종이를 잡고 물감의 결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말려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거의 다 말린 모습인데요. 이렇게 하시면 물감이 서로 섞이지 않고 또는 드라이기 방향대로 물 길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골고루 말리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서 드라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에 아직 안 마른 부분이 있는데요. 종이를 들어 올리시고 그 밑에 부분에 드라이기를 해서 말려주시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방법의 단점도 있는데요. 바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은 속 터져서 못하겠다. 나는 성격이 정말 정말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드라이기를 30에서 50cm 정도 종이에서 떨어뜨리시고 아주 멀리에서 드라이기 바람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 중요한 팁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종이에 아주 가까이 대고 드라이기를 사용하면은 드라이기 자체에도 열이 굉장히 많이 가해져서 드라이기가 빨리 고장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기는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,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마시고요. 너무 가까이도 사용하시지 않는 게 드라이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사실 가장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자연 건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연 건조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!